안녕하세요. 템플턴의 유튜브 방송입니다. 시장을 한번 살펴보고요. 전체적으로 오늘은 상당히 시장이 종목들을 많이 떨어뜨리게 하는 아픈 경험을 하는 장이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네요. 특히 뭐 삼성전자는 별로 떨어지질 않아서 뭐 지금 영업이익이 8조 달성한다 어쩐다 이런 이 분기 실적이 지금 2분기 실적이 그렇게 예상이 된다 그래서 팔만전자에서 떨어지지 않고 보합세로 끝났지만 하이닉스는 조금 떨어졌고요. 전체적으로 대형주가 안 떨어지면서 지수는 별로 안 떨어졌지만 종목은 많이 떨어졌다. 지금 지수는 뭐 23%뿐이 안 빠졌지만 또 투자 종합에서도 외인들의 매도는 코스닥에 집중됐고 코스피는 332억분이 안 빠졌는데 종목들이 전체적으로 다 그죠 많이 떨어져 기관은 특히 이제 투신하고 그다음에 금융투자가 매도를 많이 감행하면서 지수가 개인들의 매수하고는 좀 차이가 있죠. 전체적으로 개인들의 투자하고는 좀 달라서 종목들이 많이 하락했다 이렇게 말씀드렸고요. 이제 악재는 뭐 다른 거 아니고 트럼프 대통령 가능성이 높다고 그래서 지금 미국의 10년물 국채 금리가 연 이틀 급등하면서 4.2 밑으로 떨어지다가요. 4.466으로 올라가면서 국채 금리의 급등 현상 때문에 투자 심리가 악화됐다. 투심이 악화되면서 지수가 많이 지수에 비해서 종목들이 많이 떨어졌는데요. 어쨌든 뭐 그것도 그렇고 실적 발표가 앞두고 있다 보니까 또 수급이 꼬인 것도 아마 원인이 되지 않았나. 특히 뭐 2차 전지나 이런 바이오 그다음에 뷰티가 약세를 보이면서 아마 종목이 전체적으로 떨어졌지만 오늘 올라간 종목은 대체적으로 그거에 비해서 오늘 이번에 오늘 조정하는 것은 방산주도 조정했고요. 연일 그 방산주는 지금 폴란드의 언론과 그다음에 이런 그 뭐죠? 한국 방산에 대한 그 깎아내리기 그것이 아마 조정 원인도 될수 있고요. 또 하나가 이제 2차 전지는 아직 그 원자재 가격이 급락하고 있어서 특히 이제 리튬이나 그 니켈 가격이 급락하면서 2차 전지 종목들은 아직 회복세를 못 보이고 있고요. 그 다음에 거기다가 이제 HBM 수혜주들도 엔비디아가 미국 뭐 영국 아니 유럽에서 독점에 대한 조사가 들어간다 그러면서 엔비디아도 주춤하다 보니까 HBM 수혜주들도 좀 조정을 했고요. 수혜주들도 거기다가 이제 또 하나가 자동차 부품주들도 같이 떨어지면서 지수가 하락하면서 종목들이 전체가 상당히 불안한 모습으로 다 오늘은 아프게 조정을 했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올라간 것은 역시 그 밸류업 프로그램에 대한 그 수혜주, 예를 들어서 뭐 하나금융이라든지 그죠? 이런 것들은 올라갔습니다 오히려. 그 다음에 손해보험이라든지 올라갔는데요. 신고가를 내고 꾸준히 올라가고 있어서 이런 것은 올라가고 그 다음에 이제 주도주로 가고 있는 그 현대일렉 대단하죠? 현대일렉은 오늘도 신고가를 냈다가 내려왔죠. 신고가를 냈다가 내려서 어쨌든 뭐잘 가고 있어서 주도주로 가고 있다. 현대일렉 대표적인 두 종목이 효성중공업 이런 종목이 아직도 변압기 관련 문제로다가 올라가고 있어서 아직도 그죠 수혜는 계속 이어지고 있다 이렇게 보면서 전기 관련 종목들은 데이터 센터 AI 데이터 센터에 대한 그 수요가
많이 늘어나고요. 더군다나 또 미국의 그 전력 기기의 교체 수기와 맞물리면서 아마 당분간은 또 올라갈 가능성이 있지 않나 이렇게 보고, 주도주로 가고 있는 뭐 현대일렉은 뭐 굉장하죠. 현대일렉트릭은 뭐 끊임없이 가고 있어서 저희가 투자해서 지금 19,000원에 투자해서 아직까지도 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고, 들고 가는 전략은 계속 유효하다. 그래서 뭔가가 위에서 어떤 모습이 나올 때까지, 매도 사인이 나올 때까지는 계속 가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다음에 이제 아무래도 또 엔비디아가 떨어지다 보니까 한미반도체에는 조정을 좀 받았죠. 조정을 좀 받았습니다. 충분히 19만 6천 원까지 갔다가 지금 16만 8,600원까지 떨어져서 좀 아쉽지만 어떻게 해요? 아마 기회가 된다면, 만약에 수율이 안 나오는, 아마 하이닉스는 수율이 지금 AI 가속기에 들어가는 HBM 수율이 8단이 상당히 수율이 80%까지 육박했다는데요. HBM3E가 8단이. 그런데 지금 이제 가장 어려운 이제 마이크론하고 삼성전자죠. 마이크론은 이제 그 일본 와카이하고 그다음에 지금 뭐죠? 이 단위반도체의 그 수율을 높이기 위해서, 아직 수율이 낮으니까 수율을 높여서 아마 TC 본더를 사용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어떤 식으로 갈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되고, 마이크론이 더 많은 계약을 할 가능성도 있다. 삼성전자는 지금 수율이 가장 떨어져서 가장 어렵고, 물론 HBM 생산량은 늘어나서 그것을 이용하는 여기에 되는데, 자회사인 SMS하고 그죠? 또 일본의 와카이에서 TC 본딩을 받아서 하이브리드 본딩으로 가는데, 수율이 안 나오면 상시 납품하는데도 많이 지장을 받고, 그거 외에도 삼성전자는 지금 이제 그 범용 반도체에 대한 수요가, 재고 조정을 끝내고 나서 수요가 늘어나면서, 다행히 뭐 D램 반도체 가격이 계속 상승하고 있어서 아마 영업이익이 예상이 8조 정도 예상된다는데, 이런 것들이 지금 아마 더 수익을 내기 위해서는, 하이닉스를 따라가기 위해서는 삼성전자는 수익을 높이기 위해서 한미반도체하고 손을 잡을 가능성은 좀 있어 보이는데, 뭐 확정돼야 아는 거지. 우리는 아직 정확한 내용은 지금 모르니까. 이 정도로 여러분들이 알고 가고, 그래서 추세가 무너지지 않다면 계속 보유 전략으로 가시면 수익은 따라오지 않을까, 이렇게 저는 보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투자를 갖고 하시든 공부를 해서 어떤 쪽으로 가는 것이 가장 현명한지, 끊임없는 또 노력을 통해서 더 많은 수익으로 노후 보장하는 경제적 자유인이 되는 투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짧게나마 여기까지 하고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의 사랑입니다. 감사합니다.